고등학교 교과서 모델부터 시작할게요. 이 고등학교 인공지능수학 교과서를 이거 제가 아이디어를 처음에 냈던 거예요. 그 회의에서 이 교과서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교과서 쓰시는 분들은 더욱더 창의적으로 굉장히 이제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더 맞게끔 더 쉬운 책으로 나올 텐데요. 제가 그때 이제 연구진들한테 제시했던 모델은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을 만약 한다면 행렬, 그리고 미적분, 그 다음 확률 통계 부분을 일단 가리키고 그것이 인공지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이제 해외 대학들이라든지 또 해외 다른 학교의 그 모델들을 참고해서 이제 AI 교육 전체 하이아키가 이렇게 있다면 위계질서가 있다면 그 중에서 수학 부분이 차지하는 게 이런 것들이고 요 수학이 있어야 그 다음 인공지능을 할 수 있고 요 수학들을 하려면 이런 구조로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틀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행렬 부분에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교육 과정에 이제 목표가 교수 목표가 정확히 서술되고 만약에 이제 시작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또 인공지능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읽을거리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위의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를 순서상으로 표현한다면 즉 이름이 누구고 나이는 몇이고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어떻고 뭐 성별은 어떻고 뭐 등등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순서상들을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벡터로 표현한 것들을 뭐 2차원이나 3차원 뭐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것들을 그리고 또 이런 그 벡터들을 행으로 하고 또는 열로 하고 배열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렬을 생각할 수 있고 이 행렬 을 가지고 우리가 이 흑백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칼라 이미지를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이미지들을 뭐 합치기도 하고 또 뭐 색깔을 진하게도 하고 뭐 하려면 또 행렬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하는 연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행렬 연산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그래서 행렬의 상수배하고 행렬을 더하고 또 행렬을 곱하는 연산을 배워야 되고 그 행렬 AB가 곱할 때는 이렇게 기역자 우리는 이걸 킹 세종의 법칙 세종대왕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행과 열을 이렇게 곱해서 각각 곱한 것들을 더해서 그것이 요 IJ 성분을 표현하는 보통 우리 한국 학생들은 이걸 기역자로 기억하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합니다. 예, 카이스트의 최영한 교수님이 킹 세종의 법칙이라고 근사하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이렇게 배우면 그러면 배우면 손으로 계산하면 금방 계산할 수 있죠. 뭐 각각 그 성분별로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실습을 이게 코파기 한국과학 창의재단인데 실습을 예를 들어 행렬을 이렇게 주고 행렬 덧셈 뭐 스칼라베 또 곱셈 이런 걸 계산하면은 이게 이 언어가 파이썬 언어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파이썬 언어를 좀 더 그 사용자 프렌들리하게 고친 게 이 세이지 언어고 여기 R 언어도 실습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1 더하기 5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세이지로 해도 덧셈을 뭐 7이라고 답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R로 이렇게 또는 파이썬으로 바꿔서 연산을 해도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R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R로 할 때 점을 찍지. 어쨌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행렬의 곱을 A 행렬 B 행렬의 곱을 생각해 보면 곱도 바로 A 곱하기 B 하면은 A 스타 B 하면 바로 계산해 주고 이거를 숫자를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더라도 바로 계산을 해줄 거고 이거를 좀 더 큰 사이즈의 행렬로 할 때도 별로 무리 없이 행렬 곱슬 할 수 있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단순히 저렇게 2차, 3차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4x5 행렬을 임의로 랜덤하게 생성하고 또 5x3 행렬을 생성해서 그 AB를 곱하면 그러면 4x3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를 4x5가 아니라 뭐 4x25 행렬에 25x7 행렬로 이렇게
또는 9행렬로 랜덤하게 만들어서 곱한다 그러면 이게 4바이 9행렬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랜덤하게 큰 행렬들을 만들어서 행렬 연산도 가능하게 되죠. 이 코딩을 활용하니까 랜덤하게 제네레이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연산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그래야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을 할 수 있어요. 손으로만 하는 거로는 뭐 큰 의미를 못 느낄 테니까 많은 데이터를 다루려면 코딩이 꼭 필요합니다. 저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불러서 분석해서 예를 들어 행렬을 찾아, 모델을 찾으면 함수를, 그 행렬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운동은 하루에 8시간 하고 수면은 하루 8시간 하고 운동은 1시간 하고 칼로리 섭취량이 1500kcal를 먹을 경우에 그 사람의 보통 정상적인 체중과 혈압은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 여기서 너무 벗어나면, 그러면 오차가 너무 크면 운동을 좀 더 해야 된다, 또 식사를 좀 더 늘려야 된다, 또 뭐 등으로 처방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행렬 연산이 사용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연립방정식을 풀 때도 행렬을 이렇게 손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연립방정식 해를 계산하죠.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소거법을 사용해서 풀잖아요. 그러면 그 소거법을 사용해서 푸는 게 이제 A right solve인데, solve right 하면 AX equal B로 풀려집니다. 손으로 푼 것과 답이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행렬이 바뀌고 또 벡터가 바뀌어도 그래도 언제든지 우리는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AX equal B를 solve 해라는 명령어 한 줄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해가 유일하게 존재할 때는 딱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지만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수히 많을 때도 같은 명령어가 답을 줍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free variable, 그러니까 그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이 자유변수가 0인 경우에 특수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더라도 그 중에 하나의 특수해를 언제나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해가 없는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연립 AX equal B.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사용되는 문제는 해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도 정규방정식을 이용해서 A에다 A transpose에다가 A를 곱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B, 그 저 A transpose B를 이제 그 A transpose AX equal A transpose B라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똑같은 식으로 그 경우는 언제나 이 저희가 우리가 그 해를 찾을 수 있는데, 그 해가 바로 그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그 특이해, 그러니까 특수해를 언제나 같은 명령어가 제공해 줍니다. 이게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도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나, 또는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나, 또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도 적절한 해를 그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코딩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수학도 많이 배워야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일단 구하는 데 별로 어려운 점이 없다. 왜 해가 존재하는지, 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왜 최적해가 존재하는지를 이해만 하면 그러면 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이 정사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정사형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프로젝션을 배워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 TX를 구하는데, 그 식을 그대로 코드를 구하면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연산을 인너 프로덕트라고 하는데요. 손으로 구한 답과 7분의 13, 14분의 1, 14분의 마이너스 7 다 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프로젝션과 또 이 저기 G값이. 자,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뭘 배웠냐면 최단거리를 구했었죠. 이 최단거리 구하는 게 바로 이 프로젝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내적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행렬의 베타의 노름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르쳐주면 여기서 사용된 것이 노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된 것이
인너 프로덕트 내적이라는 걸 돛 프로덕트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그러면 코딩은 똑같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 두 개 벡터 사이에 정사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이즈가 바뀌어도 또 이게 여러분들이 3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5차원이어도 5차원 벡터들 사이에서도 이 프로젝션을 항상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3차원, 5차원, 7차원, 100차원 즉 10차원 벡터들 사이에서도 정사형을 구해서 그 최단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최소 제곱 직선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최소 제곱해가 이 프로젝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면 뭐 컴퓨터 전공 105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과 그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학교에서 얻은 GPA 성적 평균과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최소 제곱 곡선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이 데이터들은 이 주소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최소 제곱해를 구해 보면 그래서 최소 제곱 곡선을 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위의 데이터들이 고등학교 때 성적과 대학교 성적 사이의 관계들을 점으로 쭉 찍고 나면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잘했던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평균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최소 제곱 직선이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때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본 AX equal B의 솔루션을 구하는 거를 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모든 점을 만족하는 유일한 해가 존재하진 않지만 이 관계를 보여주는 베스트 퍼스블한 라인이 존재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뭐 데이터 사이에서도 이 두 데이터들이 두 데이터라 그러면 벡터인데 이 두 개의 벡터가 비슷한 벡터냐 아니면 서로 완전히 상이한 벡터냐 하는 것은 뭐 거리를 재서 거리가 가까운 거, 긴 걸로 서로 관계가 이건 작은 거다, 큰 거다 구분도 할 수 있고 또 두 개의 벡터 사이의 각도, 이 사이각이 가까우면 서로가 취향이 같다, 사이 각도가 멀면 서로 취향이 아주 다른 그런 벡터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럴 때도 인너 프로덕트와 노름이 사용된다는 것, 앵글이. 왜냐하면 앵글이 바로 이렇게 정의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여기서 쓰이는 게 이게 노름이고 이게 인너 프로덕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돛 프로덕트와 노름을 이제 벡터를 배우면서 같이 배워야 된다는 것을 소개시켜주고 미적분학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y 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그림이죠?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럼 이것이 만든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0과 4 사이에서 그러면 이 0과 4 사이에 이 칸을 채워주니까 이렇게 그림이 되죠? 이게 그 아까 함수가 0과 4 사이에 이제 x축과 같이 만드는 그 0 사이의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의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에리아, 넓이를 구한다. 그럼 그게 적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이 F를 X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적분하면 되는 것이죠. 답은 3분의 44예요. 이 식을 바꿔도 이게 2차 식이 아니라 3차 식이고 그리고 뭐 4X가 아니라 뭐 이렇게 큰 무슨 식이어도 그래도 그 함수의 0과 4 사이의 함수 값은 이렇다 하고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즉 여러분들이 이 하나만 할 줄 알면 그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은 한 번에 다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고 그걸 한번 이 위의 함수를 한번 회전시켜 볼까요? 3차원으로. 그러면 아까 2차 식이 회전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게 토러스 같은 그런 모양이 생기죠. 그렇죠? 자, 요거의 부피를 한번 구해 볼까요? 이 부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죠? 이걸 하기 위해 이런 면적을 구하고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미적분을 배우는 거예요. 이 면적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에요. 그 반지름이 함수의 그 크기니까 파이 r 제곱을 0부터 4까지 하면 적분 값이 딱 나옵니다. 이게 그 부피 3차원 공간의 그 아까 부피입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의 3차원 공간 3차원 도형, 요 도형의 부피가 몇이라고요?
바로 15분의 890이 파이라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 식이 이 식이 아니라 조금 변형을 시켜볼까요? 이게 만약에 6이라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회전을 시켜서 그 부피를 구해봅시다. 이 부피가 뭐죠? 여기 이게 뭐 같이 생겼어요? 이게 세면대 같이 생겼죠? 세면대를 그린 거예요. 이 세면대의 부피가 뭘까? 보면 앞에 보았듯이 15분의 3932파이예요. 이게 최적이에요. 자, 이 부피를 아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세면대를 만들려면 여기에 이 도자기를 만들려면 재료가 몇 통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럼 그걸 사서 그러면 만들면 그러면 낭비 없이 만들 수 있죠 하는 식으로 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경사각항법은 무엇이냐면 이 경사각항법 요 에러를 이제 자꾸 줄여주는 알고리즘인데 이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이제 그 에러들을 요 에러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라고 하는데 요 비용 함수 또는 로스 함수라고 하는데 요 에러들을 함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최소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요 함수가 값이 가장 작을 때죠? 그렇죠? 박수민이야?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이죠? 함수가? 그러니까 에러가 가장 작은 거는 요때 생기죠? 그렇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게.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거는 x축하고 안 만나잖아요. x축하고 안 만나니까 바로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쯤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접선을 구해서 접선과 이제 그 x축이 만나는 점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서 또 이쪽으로 접선을 굽고 그래서 점점점 이제 왔다 갔다 수렴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 값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보면 이제 그 뉴튼스 메소드랑도 비슷한 건데 거의 같은 알고리즘을 쓰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보면 요 함수의 그 최소값을 이제 경사각항법으로 찾는 이게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한번 활용해보죠.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반복을 했더니 처음에 A 값은 0.28이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게 반복을 9,900번 했더니 1.09666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1.0966쯤에서 그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이제 파악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그 알고리즘이 찾아주는 거죠. 근데 그 알고리즘만 이해하면 저런 코드를 돌리면 함수를 어떤 걸 주더라도 이제 언제나 최소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봇한테 그 비용이 가장 싸게 되는 그런 함수값을 찾아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요런 함수에서 여기 점점점 수령해서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다변수 함수일 때 필요한 거예요. 1변수 함수일 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2변수 함수,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일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으로 할 수 없죠. 특히 대학에서도 이제 2변수 함수까지는 손으로 구하지만 3변수, 4변수 함수는 손으로 구하지 않은 걸 안 가르쳐줘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다변수 함수일 때는 이 도함수가 이렇게 그레디언트라고 이렇게 볼드로 이렇게 나타나요. 다변수 함수도 볼드로 나타나지만 벡터가 볼드로 표현하듯이 그렇게 해서 똑같은 알고리즘이에요. 아까 같이 요 알고리즘이 이제 벡터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 벡터에 대해서 그리고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즉 다변수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서 그 DK를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그 아까와 똑같은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면 또 다변수 함수에서 요 코드가 바로 그 위에 알고리즘을 코딩화 시켜준 것이거든요. 그걸 실행시키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스테이션의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수렴해 가면서 요 꼭지점으로 간 거예요. 요게 요런 식으로 3차원, 2변수 함수니까 3차원 공간에 그려지잖아요. 그 요 제일 낮은 부분이 요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등고선을 따라가면서 수렴해서 요 꼭지점 제일 최소값을 찾아내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우리가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최적해를 찾아준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학생 학생조차도 이거를 충분히 이제 실제 저기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그리고 저기 변수가 작은 단순한 함수를 실습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변수 함수 또 복잡한 함수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우고 나서 이제 그 일반인들 지금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주었듯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이제 아까 함수 그래프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이용해서 그 선형 연립방 행렬의 고유값 고유벡터를 구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이용해서 싱귤라벨류 특이값 구하는 법을 배우고 그다음 싱귤라벨류 디컴포지션을 하고 그다음에 극한 도함수 배우는 거를 배우고 그다음 그걸 이용해서 다변수 함수의 그 저기 도함수를 구해서 아까 알고리즘으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통계 지식을 활용해서 공분산 그러니까 기대값 분산 공분산을 배운 다음에 이 공분산 데이터로부터 공분산 행렬 이 데이터로부터 그 사이에 관계를 이용해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공분산 행렬을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그래서 크기를 변수의 개수를 줄이는 랭크 리덕션을 해서 차원을 확 줄여줘서 즉 100만 by 100만 사이즈의 행렬을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차원을 100차 행렬 정도로 줄여준 다음에 거기다가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적용해서 그래서 중요한 그 10개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파워 블로거가 누군지를 파악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저기 비헤이비어를 이해하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가리킨 학생들이 보고서를 쓰고 또 발표하고 또 내가 실제로 강의를 하고 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주소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과정들을 아까 제가 이거를 여기 우리의 그 여기에 그 저기다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채팅에다가 채팅방에다가 제가 갖다 놓을 수가 있죠. 채팅에다가 이거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다 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썼고 여기 설명을 보시면 이 실습실들을 제가 쭉 제공해 줬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이나 기초수학 내용들은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한 정도 수준이면 따라갈 수 있게끔 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배우고 나서 이건 뭐 제가 강의를 해놓은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기 꼭 했으면 하는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첫 시간 내용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대학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이런 걸 배우게 돼요. 대학에 가면 진짜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대학에서 이제 미적분학을 배우고 선형대수학을 이제 배우면서 또는 그걸 안 배우고 이걸 배워도 되게끔 써놨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이제 진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책 전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선형연립방정식, 뭐 선형별항 고유값, 또 특이값 분해, 여기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 또 실제 데이터 통계에 대한 내용, 주성분 분석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파이썬, 세이지, R 언어 사용법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실습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뭐 한 예만 본다면 뭐 여기 벡터에 대한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연산 아까 보신 내용이죠 이렇게 노름을 구한다 이렇게 답변 이렇게 이런 요 4차원 벡터에 노름을 구한다 이게 4차원 벡터가 아니라 7차원 벡터여도 또는 뭐 8차원 벡터여도 여러분들이 컨트롤 C 하고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A 벡터는 차원이 높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7차원 벡터들의 그 사이에 노름도 구하고 디퍼런스도 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코딩을 이용하면 장점이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1차원, 2차원, 3차원을 배우지만 실제 연산에서는 10차원, 100차원, 200차원, 1000차원, 만차원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라지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고 그 라지 데이터의 디멘전을 낮춰서 이 사이즈를 이제 적게 줄일 수 있는 랭크 리덕션, 성질은 보존하면서 디멘전은 낮출 수 있는 테크닉을 이제 수학에서 배우면 그 실제 큰 밀리언 바이 밀리언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작아진 데이터들을 행렬을 다루기 때문에 컴퓨터가 바로바로 답을 해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알파고가 짧은 시간에 바로 다음에 어디에다가 바둑알을 놓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바둑을 둬서 이세돌 9단을 이긴 겁니다. 이게 100만 바의 100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컴퓨터가 그거는 계산하는데 오래 걸려서 아무리 슈퍼컴퓨터라도 바로 짧은 시간에 답을 못 주는데 그 사이즈를 리덕션 줄여줘서 계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때 수학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듯이 랭크를 낮춰주고 그리고 그 에러 펑션을 찾아서 에러 펑션이 최소화되게끔 만드는 과정을 이해해야만 그걸 컴퓨터에 그렇게 시킬 수 있고 그래서 다음에 어디에 놓는 것이 가장 이익은 극대화하고 손해는 극소화할 수 있는지를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 3D 프린팅 하는 거를 보면서 그 전에 했던 거를 찾아놨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뭐 그 1변수 함수, 2변수 함수 2변수 함수만 되면 3차원의 그래프가 나타나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함수를 리프레시하면 그러면 이렇게 그 이 함수가 바로 하트입니다. 하트. 그렇죠? 하트 함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이런 거 사실 그리려고 배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함수를 이 그래프를 이렇게 크기를 바꿔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 모양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허트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델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델링한 데이터가 바로 STL 파일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요. 스테레오 리소그래픽 파일로 저장이 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 큐라에서 큐라로 이 공유를 한번 바꿔볼까요? 새로 공유 큐라에서. 큐라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그린 하트가 그려지죠. 이 확대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회전이 되고 이렇게. 자, 이것을 메쉬를 적당히 줘서 이걸 다 채운 다음에 스케일을 바꿔주고 회전을 여기서 뭐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여기서 3D 프린트를 명령을 주면 여기서 바로 프린터가 이제 뽑아주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새로 공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같아서 내가 재밌게 그걸 봤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고요.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이제 보여주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여러 문제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한 문제만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정적분을 배울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꼭 수학에서 배워야 될 교수 목표가 있습니다. 또 교수 목표들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식이 뭐냐면 그런 그 면적을 구할 때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 절대값의 dx 요걸 구하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1-1에서 2 사이에 f of x equal x제곱과 x축 이루는 영역의 면적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든 도구는 내 특허 도구를 활용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한 교과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연결하고, 이, 그 교과서를 요새 이제 요번 학기에 EBS에서도 그 우수한 교사분들, 저자들이 강의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강의한 내용을 이제 학습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학습을 하고, 뭐 저기 아는 사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이게 랜덤하게 이거를 만들어내는 코드를 제가 개발한 거예요. 사실은 전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정 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그냥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 은행이 아니라 이걸 문제를 제네레이트 한 거예요. 랜덤하게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구간 2에서 4 구간에서 4x제곱 마이너스 12x를 객관식으로 만들었잖아요.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고 또 클릭하면 여기서는 구간이 바뀌어지고 함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은행이 아니라 완전히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주고 이게서 그래서 채점을 해서 답이 틀리면 그러면 이 식은 이 구간에서 그림이 그려져서 이 면적을 구하는 것인데 그 답은 내가 찍은 답, 5번 답이 아니라 2분의 1인 2번이 답이다. 2번을 누르면 그러면 이 정답은 바로 딱 2분의 1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다 이게 코딩에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코딩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화면 공유를 한번 다시 해주죠. 그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웹에서도 볼 수 있고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러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한 책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전자책에서 이렇게 전자책으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볼 수 있게 했고 이 부교에서 그 책을 찾으면 되고요. 9페이지 랜서리고 그리고 무료로 또 마찬가지로 K-MOOC에서 이 강의 그런 거에 대한 강의 설명한 걸 다 들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오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파워포인트에서 하도록 하죠. 네. 자 이걸 갖다 놓고 파워포인트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슬라이드부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제가 이 실습실들을 이제 만들었고 또 자료들 만드는 걸 쭉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자 뭐 이렇게 아까 지금 소개한 내용들 간단히 보면 이 AI 시대의 이제 수학 교육을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 학생 사람이니까 거기서 이제 확장해서 고등학생들 또는 일반인들을 이제 필요한 자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나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수학 지식의 코딩 지식을 조금만 보태면 그러면 이제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런 예제로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제를 생성해 줄 뿐만 아니라 채점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해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지도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로봇을 여러분들이 같이 지내게 될 거고요. 그러고 뭐 그런 거를 사실은 이렇게 가리키고 또 연구해서 논문 쓴 게 최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는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거 온라인 시대 그러니까 대면 시험을 볼 수 없을 때도 이제 과정 중심 평가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사례와 함께 쓴 게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 보시는 이제 책이라든지 무료 책이라든지 또는 이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에 적용한 그런 사례들을 소개한 논문에서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될 부분이 한국이 OECD 회원국에서 사실
초중고등학교까지의 수학 실력과 과학 실력은 최상입니다. 피사 성적을 봐도 알겠지만, 즉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의 수학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거기다가 코딩 실력만 조금 보태준다면, 그리고 빅데이터와 AI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더 제가 강정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이익도 제일 많이 파는 나라고, 그리고 제일 기술력이 있는 나라고,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세계 1등인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것들을 엮는다면 이 모바일 디바이스, 이 노트북이라든지 타블렛을 이용해서 수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능하게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수학을 공부한다면, 아까 같이 그 수학을 공부한다면 교수학적 학습 목표에서 수학에서 요구하는 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모든 내용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할수 있게, 도함수도 구할 수 있고, 또 다항식의 근도 구할 수 있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또 극값도 구할 수 있고, 또 최대값도 구할 수 있고, 최소값도 구할 수 있고, 고유값도 구할 수 있고, 또 싱귤라 밸류도 구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모든 걸할수 있는 학생으로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과학이 굉장히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실습 사이트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이 페이지는 제가 그 인공지능 기초수학을 누구한테 가르쳤냐면, 요번 2학기에 그 6주 동안 국민은행에서 핀테크에 투입할 인력들을 뽑아서 성균관대학교 AI MBA 과정에 보내주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지 이제 5년에서 15년씩 지난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이 저기 인공지능 기초수학을 꼭 필요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굉장히들 잘했어요. 수학을 하나도 몰랐던 안 포기했던 그런 그 인문계 학생들이 절반이었었는데, 굉장히 그 필요에 따라서 공부를 하니까 열심히 했고, 그 동영상 발표한 것도 볼수 있고 보고서도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저렇게 배운다면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AI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국민은행의 AI 핀테크를 리드할 사람이 될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건 실습일로 폴리메스의 내용들을 일부를 소개했고요. 이 중에 뭐 하나만 들어가서 들어가 직접 보셨겠지만, 이거는 중학생들 레벨로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등학교 수학을, 이 모든 고차 다항식은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 배울 수 있는 대부분의 방정식의 근사회를 구하는 방법을 제가 40분 동안 강의한 건데,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은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한 시간 안에 소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로 고유값을 누구나 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싱귤라 밸류를 누구나 다 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모든 과정을 제가 3시간 강의 3번에 끝냈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재원인 학생들은 그 바로 할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했고 예제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 교재는 정말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도 설명해 드릴 수 있고, 그걸 배우면 대학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을 단단히 배울 수 있고, 이거를 배운 학생들은 인공지능 대학원에 풀 스칼라십을 받고 지금 서로 뽑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인공지능 대학원이 처음에 4개 생기고 올해 4개 생겨서 8개 학교에서 대학원생을 뽑고 있는데,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서로 뽑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이 정도의 수학 지식만 갖추면 모두 환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수학이, 그리고 이것이 그냥 지루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운 수학이 바로 인공지능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3D 프린팅 하는
것을 그냥 소개 간단히 해드렸고, 그 한국 과학 창의재단에서 지금 생각했던 책, 실제로는 이런 책으로 수학을 가리키는 것을 제시했는데, 그 지금 학생들이 수학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행렬을 가리키는 거는 그 책에 들어갈 텐데, 근데 그 수학을 가리키는 것보다 인공지능의 어떤 수학이 이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그런 책으로 Mathematics in AI라는 책으로 진로 선택 과목이 아마 만들어질 거고 곧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 통해서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생활에 또 여러분들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고, 그런 인공지능이 뭐 마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학, 그리고 코딩, 그 지식이 바로 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꼭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오늘 충분히 시간을 알차게 보낸 걸로 이해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이상훈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네. 여기 우리 저 수리정보반 학생들도 좋은 시간 가졌으리라고 생각해요. 아,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대 영재원의 그 수리정보반은 내년에는 우리 지금은 수학 50%, 수리정보 50%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수리정보를 따로 반을 완전히 이제 수학반하고 수리정보랑 독립을 해서, 수학반은 이제 전통적으로 여러분 여기 중에서 이제 K-뭐 경시대 준비한 학생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수학으로 이제 수학반으로 만들고, 수리정보반은 인공지능과 관계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하도록, 또 올해가 바뀌어가지고 사실 지금 수리정보반 학생 20명하고 수학반 학생 20명이 지금 현재 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 내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50% 절반만 했는데 더 많이 할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파이썬 코딩이나 등등 이런 걸 해서 인공지능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제 우리가 반이 그렇게 돼서 중간 정도만 배웠었는데, 오늘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상우 선생님께서 좋은 저기 이렇게 방향을 하고 뭐 이런 걸좀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우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으면 학생님 좀 질문 좀 해보세요. 네, 제가 먼저 한번 질문하면, 궁금하신 거는 다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네. 거기서 파이썬이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까 선생님 보여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에서는 파이썬하고 R이 필수입니다. 근데 파이썬을 언어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한테 가리키려고 했기 때문에 파이썬을 직접 코딩을 가리키려기 하기보다는 파이썬 기반에서 일반인 초보자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세이지 언어를 사용했고요. 그 지식이 전혀 없어도 그 수학책을 가리키면서 그 책을 다운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 손으로 푼거 옆에 그 코드를 같이 제공해서 이 알고리즘이 이 코드로 구현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조건을 바꿔주고 함수를 바꿔주면서 연산되는 걸 확인해서, 사실은 수학을 쭉 배우면서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변형을 시켜서 해보고 나면 기본적으로 파이썬 기반의 세이지와 R 언어로 다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그 언어를 파이썬에 맞게끔 조금만 고치면 바로 그 파이썬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세이지를 만든 그룹이 파이썬 사용하던 사람들이 파이썬의 불편한 점을 좀 덜기 위해서 뭐 띄어쓰기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을 조금 단순화시켜도, 즉 다르게 이거 저그저 너무 불편한 것들을 좀 간편하게 하더라도 다 인식해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라, 실제로는 한번 한 과목만 아무리 쉬운 과목에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는 바로 투입할 때 따로 언어를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비교해서 그렇게 고쳤을 수 있고, 또이 책에 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복사해서 갖다 놓고서는 바로 손 봐서 쓸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만든 실습실에서는 그 코드 자체로도 인공지능을 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 주신 책에 보니까 그냥 거의
완벽한 파이썬 코드가 있던데 그게 그냥 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제가 시간이 나면 그 모든 언어를 파이썬으로 다 바꿔서 웹사이트 실습실을 만들어 놓을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파이썬이 들여쓰기 같은거나 등등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초보 맨 처음 배운 학생이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네. 좀 그런 들여쓰기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네. 같아요. 적절하게 좀 알아서 하는 거. 네. 자 그럼 여러분 네. 저기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궁금한 거 주저없이 물어봐요. 손 들고 마이크 켜고 질문해 봐요.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누구야 저기 장우성 군 장우성 기억나는 건 뭐가 있어요? 오늘 들은 네, 90분 동안 우리가 들은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마이크 켜고 장우성 군 네 그래 오늘 들은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그 인공지능에서 그 미적분이나 뭐 행렬이나 확률 같이 그 수학적인 개념이 중요하다는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요. 인공지능이 꼭 필요하고 그 여러분들한테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앞으로 더욱 더 크게 미칠 거예요. 좌업 시장에서도 그렇고 라이프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학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적분, 선형대수, 통계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기초 지식이다. 그 이해하셨으면 그러면 됩니다. 자, 수고했고요. 자, 우리 저기 누구냐? 김도현양? 김도현양? 자,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행렬 같은 거를 잘 모르는 개념이었다 보니까 코드를 이용해서 그걸 되게 간편하게 계산해내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요. 다른 나라 학생들은 이미 행렬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전에 다 배웠었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안 배웠는데 앞으로는 그게 행렬이 굉장히 더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우리도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행렬을 활용하게 될 거예요. 행렬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혹시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왜 행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박세진 씨? 박세진 군? 행렬이 왜 지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왜 컴퓨터가 쓰이는 지금 행렬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변수 같은 거는 하나의 수만 조정할 수 있는데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 같은 게 다 쓰면 벡터로 바뀌어지잖아요. 그 벡터로 바뀌어지고 그것들이 행렬을 이루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처리하려면 행렬이 그 도구가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컴퓨터가 유한한 거는 뭐든지 다 다룰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커도 근데 무한한 거 인피니티 이런 건 컴퓨터가 데이터를 불러와도 한없이 불러오니까 입력도 안 되니까 출력도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유한한 거는 사이즈가 100만 바이 100만이어도 쉽게 다루는데 무한한 건 전혀 못 다뤄요. 근데 수학의 많은 부분들은 무한한 걸 다루잖아요. 근데 이 선형대 수학은 그 중에서 finite mathematics 그 행렬은 finite n by n 행렬은 유한한 사이즈잖아요. n by n 그러니까 이 행렬은 유한한 사이즈로 그 사회 문제들을 그 행렬 ax equal b라는 연립방 정식으로 바꿔놓으면 실제로 모든 문제는 y equal f of x인 문제잖아요. 그거를 y equal ax로 바꿔놓으면 즉 ax equal b라는 연립방 정식으로 바꿔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빌드업해놓은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컴퓨터가 바로바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학의 문제가 모든 사회의 문제가 수학적 모델링이 되고 그 다음에 선형 대수학 문제로 바뀌어져서 그게 AX equal B 문제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걸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그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이 행렬을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행렬을 꼭 사용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행렬을 접해야지만 되고 사용할 줄 알아야지만 컴퓨터와 같이 살아가지 지금 세상에 컴퓨터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팅하는 것도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점심들은 먹었어요? 점심 먹었어요? 그래, 수고 많았어요. 아까부터 지금 긴 시간을. 그래요. 좀 제가 지금 마무리하면은 네. 여러분이 이제 여기 중에서는 이제 정보 학생보다 이제 수학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제 더 많은데 이제는 수학하고 정보하고 융합이 되는 시대라는 거.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정보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보하는 학생도 수학을 모르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이상구 선생님이나 내 때에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학을 배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이제 본고사 시험 문제를 봤는데 본고사 필기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120점 만점에 합격자 평균이 50점이 안 됐어요.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서 행렬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뭐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적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아, 누가 질문한 것 같은데? 누가 지금 채팅 누가 했지? 상담 그거는 나중에 하고. 우선은 그러면 선생님한테 감사로 이제 박수로 감사하고 여기죠. 우리 이제 상담에 대한 건 이제 공지사항을 이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았어요, 학생 여러분. 네.